네,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신원입니다. 신원 어제 13% 넘게 급등세가 나타나면서 거래가 마감이 됐는데요. 두 분의 전문가 모두 신원 더 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한 분은 역시 대북 관련 테마 엮여있는 것, 그리고 여기에다가 리오프닝 수혜주로도 신원이 더 모멘텀 받을 수 있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다른 한 분은 남북경협도 남북경협인데 실적도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실적을 봐도 충분히 상승 가능하다 의견 주셨습니다. 과연 신원 오늘도 상승할 수 있을지 자세하게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기대해도 괜찮아 두 분과 함께합니다.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어제 신원이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시장이 반등을 했지만 신원이 조금 더 불을 뿜었는데, 자, 어떤 이유 때문일까?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임순재 대표님부터 신원의 어느 쪽에 조금 더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일단 뭐 신원 같은 경우 대표적인 이제 대북 관련주로 지금 분류가 그렇죠? 되고 있죠. 네. 뭐 회사는 이제 니트 스웨터 관련 이제 OEM, ODM을 하는 그런 회사인데요. 일단 뭐 공장이 뭐 세계 그 전국 있다 보니까 일단 뭐 그거 관련돼서 좀 이슈가 네. 있었는데, 특히 과거 이제 개성공단 안에서도 지금 공장을 보유했었습니다. 현재는 뭐 관련된 뭐 공장이 다 철수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상황이기 때문에요. 뭐 남북회담이 뭐 다시 잘 된다라고 하게 되면 개성공단에 대한 이제 재가동 문제가 뭐 계속 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대북 공장을 했었던 신원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좀 긍정적인 모멘텀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이제 남북 관계 관련된 부분은 조금 좀 뭐 급격하게 진행되는 것보다는 아마 점진적으로 진행될 확률이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의 실적 개선보다는 네.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보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보다는 이제 최근에 그 리오프닝 관련된 부분이 좀 더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네. 최근에 이제 각국에서 이제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면서 경제 재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 밖으로 이제 많이 나가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의류 소비들이 좀 많이 늘어나는 이제 그런 현상을 좀 보이고 있으니까요. 그런 점을 감안을 해서 일단 뭐 대북보다는 실적 이런 이제 리오프닝 관련 쪽으로 좀 더 관심을 갖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자, 일단은 뭐 대북 관련 이슈 테마로 최근에 급등세가 좀 나오고 있는데 임순재 대표님은 오히려 리오프닝 수혜주로 봐도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김민수 대표님은 신원 어떻게 보세요? 네, 의류 수출주입니다. 네. 그렇게 보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매출의 78%가 OEM 수출이다 보니까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환율이죠. 환율에 그렇죠. 따라서 오히려 하반기 실적 괜찮을 것 같고 게다가 또 이제 생산기지가 과테말라, 베트남 같은 경우가 있는데 동남아, 중남미 쪽에 어떤 코로나19가 이제 회복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변화가 들어오겠죠. 네. 하나 물류 비용이 관건이긴 한데 이 부분을 커버하는 쪽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부분들로 보게 되면 일단 상반기 영업이익이 93억 나왔습니다. 네네. 그런 쪽에서 특히 면허 가격 지금 보여드렸던 상승세도 제품 가격에 전이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실적에 대한 변화가 더 뚜렷하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시총 지금이 3천억 대인데요. 네. 하반기에 가세되는 흐름까지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렇게 많이 비싸진 않다라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실적과 그리고 수출주로서 또 리오프닝 수혜주로서 신원을 두 분은 오히려 더 좋게 평가를 하고 계신데요. 뭐 여기에다가 남북경협과 관련된 이슈 테마는 계속 또 반영이 될 수 있으니까 과연 신원 오늘도 상승할 수 있을지 함께 시장에서 자세하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